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간장 계란밥. 이거 밥에다가 간장 참기름 넣고, 그다음에 계란 스크램블 해갖고 같이 섞었고요. 그다음에 계란 반숙 올렸어요. 김가루도 넣었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미무포에서 시킨 총각김치인데 안 잘려오더라고요. 어제 받고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제가 막 자르기도 뭐하고 해갖고 그냥 갖고 왔습니다. 손으로 좀 먹을게요. 요거는 김치찜인데 통 청양고추 넣었고요. 그다음에 김치찜 그리고 당면 있습니다. 요거는 어제 해놓은 거고요. 당면만 김치찜 조금 국물 있는 데다가 다시 끓여서 왔어요. 그리고 제가 지금 한 7시 정도에 깼다가 7시 좀안 돼서 깼다가 유튜브 메일 받고 더 이상 잠이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배고파갖고 밥 먹으려고 영상 켰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맛있겠다. 노른자. 야. 잘 먹겠습니다. 고소해요. 너무 잘 어울린다. 한국 당면이든 중국 당면이든 당면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맛있어라. 맛있어요.
진짜 맛있다. 맛있어. 진짜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한식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. 중국 당면은 제가 요번에 3개 주문을 했어요. 그래서 온 거예요. 당면이지 뭔들. 다무치고 막 되게 좋아해. 총각집 맛은 있네요. 많이 엽기적으로 와서 그렇지. 계란에 김치찜에 밥. 간장 계란밥이 진짜 별건 아닌데도 되게 맛있어요.
진짜 새벽에 먹어도 김치찌개, 간장 계란밥은 진짜 맛있네요. 환상. 목소리는 다 잠겨갖고. 우린 빨개 보이는 게 캡사이신 두 수저 넣었거든요. 청양고추랑 제 속은 이걸 받아들이네요. 뭐지? 맛있어요. 여기까지 먹을게요. 중국 때문에 좀 남았어요. 아, 다 먹을까? 다 먹자.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. 가보겠습니다. 우리 오즈 여러분, 오늘 주말, 일요일, 주일 잘 보내시고요. 오늘 하는 일다 좋은 일만 행복하길 바랄게요. 추우니까 옷은 따뜻하게 입고 나가고요. 자, 그러면 도로시는 가보겠습니다. 안녕! 짜잔!